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역사 과목의 내신에 대비해서 문제 풀이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큰 5단원의 네 번째, 민주주의의 확산과 평화를 위한 노력 차례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에 사회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사회 과목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 중에 끔찍한 인권 침해 사례도 같이 봤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전쟁을 겪지 말자, 그런 반성에서 나온 여러 평화를 위한 노력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OX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1번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된 후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 자, 오늘날 민주주의의 4대 선거 원칙 바로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 있죠. 네, 이네 가지 4대 원칙이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된 후 실시되었다. 이거 맞겠습니다.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국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수립됐고 그 공화국 이름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1919년에 수립됐고요. 물론 나중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없어졌죠. 하여튼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만든 헌법, 바이마르 헌법엔 상당히 민주적인 내용,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회 보장 제도가 획기적 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증가하면서 영국에서 여성이 선거권을 처음 갖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자, 이게 쓱 읽다 보면 그냥 흘리기 쉬운데요. 자, 일단 여성들이 어느 전쟁 이후에 사회경제적 참여가 증가하면서 영국에서 여성이 선거권을 처음 갖게 됐다. 근데 자, 이 선거권을 처음 갖게 되는 과정은 2차가 아니 1차입니다. 1차. 뒤에 또 나오겠지만 1차 대전 중에 그 진짜 총력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전쟁에 많이 참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공을 세운 만큼 또 자기들의 권리 주장 요구 목소리도 강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1918년에 처음으로 30세 이상 여성들에 한해서 처음 선거권이 인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성인 여성 전부 다 인정되는 거 10년 후긴 하지만 하여튼 처음 1918년 처음으로 비록 30세 이상이긴 합니다만 여성에게 참정권이 인정된 거 이때는 1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네요. 3번입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노동권과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민주적 헌법이었다. 네, 아까 일본에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노동권, 여성 참정권 다 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영국보다 좀 앞서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4번입니다. 미국에서는 대공황 이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 중에서 뭐 뉴딜 정책도 있었고요. 근데 그중에서 이 사회보장법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들의 그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야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입니까? 결국 뭐 구매력을 향상시켜줘야 되는 거죠. 구매력을 향상시켜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보장법이 대공황 이후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보상을 하였다. 그럴 리가 없죠. 근데 답은 땡이고요. 6번입니다. 1943년 열린 카이로. 자, 일단 연도 중요합니다. 43년 카이로 회담. 자,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회담이나 서론 나오죠. 카, 얄포, 카이로, 얄타, 포츠담. 첫 번째입니다. 카이로 회담. 43년입니다. 만주와 타이완을 중국에 반환하는 것이 약속되었다. 자, 각 회담 선언의 주요 내용 다 각각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카이로 회담 맞습니다. 일단 여기 참여한 나라들, 미국, 영국, 중국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지금처럼 공산당 정부의 대표가 아니고 그 당시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만주하고 타이완이 그럼 언제부터 중국에선 떨어져 나갔냐? 자, 만주사변은요, 만주는 1931년에 만주사변을 겪으면서 일제가 만주국이란 괴뢰 정부를 세우면서 떨어져 나갔고, 타이완은 그보다 훨씬 일찍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가지고 1895년부터 일본에 할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이로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주하고 타이완을 중국한테 반환하는 것이 약속되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최초로 우리나라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것도 카이로 회담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뒤에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다음 7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이후입니다. 2차 이후 국제 평화의 유지를 위해 국제 연맹이 만들어졌다. 자, 국제 어쩌고저쩌고 단체가 만들어지긴 한거 1차 세계대전 이후에가 국제 연맹이죠. 이게 1차 이후가 국제연맹이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 United Nation, UN이라고 하는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연합, 국제연맹이 명칭도 그렇지만 국제연합과 국제연맹의 차이점 잘 구별해야지 이제 헷갈리는 문제에 대처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거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 7번 땡이고, 그 다음 짝짓기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나라와 관련된 거. 자, 먼저 독일은 계속 우리 나오는 바이마르 헌법이죠. 네, 1차 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만든 헌법. 상당히 민주적인 여성 참정권이라든지 또 사회보장제도 또 노동권 그런 거 보장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와그너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와그너법도 이 대공황 이후에
대공황 이후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역시 노동자들의 그 노동권과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한 그런 법이 와그너법입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에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약간 시기적으로 좀 틀리죠. 뭐 취지야 뭐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일단 바이마르 헌법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만들어진 헌법이고요. 미국에서의 와그너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인데 대공황 이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와그너법 시기적으로는 다르겠습니다. 그럼 9번입니다. 난징 대학살은 당연히 뭐 난징 대학살은 민간인 학살이죠. 난징 대학살이 이제 결국 1937년 중일 전쟁을 시작하면서 일본이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했죠. 그 과정에서 군인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민간인들 많이 학살한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2번 두 번째 일본군 위안부 당연히 여성의 인권유린데 이렇게 짝 짓고 그다음 단답형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단답형 10번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재산, 신분, 성별 등에 상관없이 성결코 부활 이거 보고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일정 연령만 이상이면 되면 누구나 이렇게 재산, 만권 조건, 신분, 노권하건 성별 남녀 안 가리고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이거 보고 보통 선거라 그러죠. 보통 선거. 아까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이라고 했는데 이제 흔히 보통하고 평등 선거 원칙 헷갈리기 마련인데, 이렇게 보통 선거는 일정한 연령만 있으면, 연령만 되기만 하면은 재산, 신분,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게 보통 선거고요. 평등 선거는 한 명당 한 표씩. 그러니까 표의 가치가 똑같은 거죠. 그거 보고 평등 선거 개념입니다.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잘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고요. 11번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계급이 형성되면서 영국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인 바로 그 정당 노동당이죠. 노동당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독일이 제2차, 1차가 아니고 2차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에게 자행한 대학살 그 이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죠. 홀로코스트. 13번입니다. 1937년, 자, 그 연도 일단 중요하고요. 37년 중일전쟁, 중국 본토를 침략했죠. 만주사변하고 틀린 겁니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중화민국의 수도, 당시 공산당 정부가 아니고 국민당 정부였습니다. 중화민국 수도 베이징 아니고 난징입니다. 난징을 점령한 후 포로와 민간인 등 학살했다. 자, 이게 혹시 앞다론하고 연결돼가지고 난징이라는 도시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난징하면 하여튼 37년 중일전쟁 당시에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다. 이것도 난징과 관련된 여러 시대적인 변천 과정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4번입니다. 일본은 세균전과 관련된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바로 생체 실험을 한 거죠. 네. 생체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생체 실험한 부대 이름이 또731 부대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도 아마 이 생체 실험을 한그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그러죠. 네, 15번입니다. 1991년 이렇게 암흑의 씨의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운영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문제, 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 운영 사실을 제일 처음 증언한 분 이름이 김학순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학순 씨. 16번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이게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는 건가도 이거 혹시나 또 살짝 비틀어가지고 틀리게 낼 수도 있으니까 살펴봐야 됩니다. 미, 영, 중, 세 나라가 모였습니다. 43년에. 자, 43년 하면 바로 카이로 회담이죠. 네. 카이로 회담. 43년에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패전 이후 영토 처리 문제.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OX 문제도 봤습니다만, 일단 그 전에부터 원래 중국으로부터 빼앗아간 거, 일단 만주하고 타이완, 중국한테 돌려주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독립도 약속한 그런 회담, 카이로 회담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여한 나라 미영중입니다. 그리고 17번입니다. 1945년도 어디에서는, 자, 이제 카이로 회담 다음에 45년에 두개 회담이 열립니다. 얄타고 포츠담인데 둘 중에 어느일지 보겠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권유하며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재확인했다. 자, 카얄포 순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카이로 선언의 이행 재확인한 게 카얄, 얄타 회담이 아닙니다. 네.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재확인한 건맨 마지막 포츠담 선언입니다. 포츠담 선언. 이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에 발표됐죠. 45년 7월이면 이미 독일은 항복을 한 이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항복했으니까 일본도 무조건 항복하라 그렇게 권유를 했고요. 그래서 카이로 선언 이행 재확인했고요. 그러면 이 포츠담 선언에 참여한 나라들은 어느 나라겠습니까? 카이로 선언에 참여한 세 나라겠죠. 미, 영, 중, 이세 나라가 정상이 포츠담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그다음 18번입니다. 어느 나라는 패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통치받았으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주권을 회복했다. 바로 일본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일본이 그 연합국 최고사령부 맥어더 장군에 의해 가지고 통치를 받았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1951년 9월에 있었죠. 자, 1951년 9월이면 한창 6.25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렇게
이미 중국은 공산화가 되었고요.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일본을 반공의 거점 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전략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키기로 한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 연도하고 상당히 중요한 조약입니다. 19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2차 끝난 후 국제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성이 논의되어 자, 1차 이후는 국제연맹, 2차 이후는 국제연합이죠. 유나이티드 네이션.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미국, 러시아 등 5개 나라 등 유엔의 어디 상임이사국, 자, 이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영국, 프랑스, 중국이죠. 이 5개 나라는 유엔의 그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죠. 유엔에 물론 여러 이사회가 있습니다만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5개 나라는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안건에 대해서 한 나라도 반대하면은 처리가 안 됩니다. 바로 그거 보고 비토, 거부권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안전보장 이사회가 결국 유엔 회원국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총회 결의보다 이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가 더 훨씬 강력한 효력을 갖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기 안전보장 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입니다. 물론 처음에 국제연합이 창설될 때 중국은 국민당 정부의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공산당 정부의 중국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러시아도 그때는 나라 이름이 러시아가 아니었죠. 소련이었는데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네. 다음 객관식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객관식 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국가인데요. 1913년, 자, 연도 보담도 일단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죠. 영국에서 여성 참여권 확대 그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에밀리 데이비슨 경마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며 경주변에 뛰어들었고 결국 이제 목숨을 잃었죠. 그녀의 장례식은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는 시위 현장이 되었으며 이후 이 나라에서는 1918년부터 30세 이상, 20세 이상이 아닙니다. 즉 성인이 전부 다가 아니죠. 이 30세 이상 여성 중 일정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바로 영국이 되겠습니다. 영국. 자,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한테까지 확대가 된 거는 10년이 지나서 1928년부터 20세 이상 여성부터도 참정권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입니다. 옳은 것을 2개 골라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모든 성인 여성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거 방금 봤듯이 1928년부터입니다. 모든 성인 여성. 1918년부터는 아직은 30세 이상부터라고 했고요. 그다음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에서 여성 참정권을 부여한 사례가 늘어났다. 바로 유럽에서 여성 참정권이 확대되게 된 배경 2가지 골라보겠습니다. 기역. 루스벨트 대통령이 유질 정책 추진했다. 이거는 1929년에 대공황 이후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뉴딜 정책을 추진한 거니까 여성 참정권은 관계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니은 파시즘, 나치즘. 파시즘은 이탈리아, 나치즘은 독일인데요. 그런 전체주의 등장도 역시 여성 참정권과 관련이 당연히 없죠. 그리고 디귿은 1차 세계대전에서 여성들의 1차 대전에서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참여가 늘어났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은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 동원되는 총력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또 권리 주장도 높아진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을 여성 사회 정치 연합 등 여성들의 참정권 확보 노력이 지적되었다. 그렇죠. 일단 여성들이 국가에 기여만 했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참정권이 주어지긴 힘들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권리 주장을 해야지만 또 이런 권리들이 쟁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답을 찾아보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갑니다. 3번 중립표시가 있는데요. 자, 밑줄진 확대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계급이 형성되면서 노동자의 권리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노동자의 권리 확대 사례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아까 그 단답형 문제에서 봤지만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미국에서 사회보장법 제정된 때가 바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회보장법 제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어야지만 또 구매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3번입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당이 공산당 공격하겠다는 단어인데요. 자, 그 전체주의 국가들 특징,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특징들은요, 상당히 뭐 사회주의 그런 정책 같은 거 되게 싫어합니다. 즉 노동자들 파업하는 거 상당히 싫어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노동자들의 권리에 아무래도 우호적인 공산당을 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시스트당이 공산당 공격한 거는 이 노동자 권리 확대하고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마련되었다 하는데 이게 이제
혹시 시기적으로 어렵게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아까 바이마르 헌법, 1919년부터 있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물론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또 언급이 되기, 규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질병보험법이라든지 재해보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독일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기적으로 바이마르 헌법 때 있었던 여러 사회보장제도하고 또그 전부터 있었던 제도하고 헷갈릴 문제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질병보험법이나 재해보험법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좀 구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프랑스에서 모든 성인 남성의 성악권이 인정되었다. 뭐 이것도 노동자 권리 확대. 이미 뭐 답은 5번 나왔으니까 5번도 이미 3번 나왔으니까 5번 선지도 옳은 선지를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다음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인권 침해. 자, 답은 뭐 고르긴 쉬운데 상당히 참 끔찍하고 슬픈 일이죠. 먼저 1번, 김학순 씨의 증언 관련자를 살펴본다. 이건 이제 일본군 이른바 위안부 문제고요. 네. 그리고 2번,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에 대해 조사한다는데, 이제 이거는 1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윌슨이 당시 미국 대통령 14개조 평화원칙 발표한 거죠. 이건 땡입니다. 1차 세계대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표된 거니까요.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람들 생활. 이것도 이제 히틀러의 나치스가 저지른 만행이고, 4번 난징 전범 재판에 기소된 사람들 중 이건 또 난징 대학살 관련된 거죠. 일본이 중일전쟁 이후에 일으켰던 난징 대학살 관련돼 가지고 난징 전범 재판에 기소된 사람들 죄목 알아본다. 그리고 5번 일본군이 자행한 생체 실험의 피해에 대해 찾아본다. 아까 전에 그 생체 실험 731 무대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답은 2번 확실하고요. 그래서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아마 생체 실험을 한그731 무대 책임자들은 아마 극동 국제 군사재판에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죠. 네, 5번 보겠습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일본은 결국 중국에 대한 전쟁인데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근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앞단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물론 청일전쟁도 있긴 하죠. 하여튼 중국의 끈질긴 저항에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청나라가 아닙니다. 중화민국. 그러니까 지금의 공산당 정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바로 국민당 정부 때입니다. 난징을 점령하는 베이징이 아닙니다. 약두 달간 중국군 포로뿐만 아니고 민간인들까지 무참히 학살한 사건, 바로 난징 대학살이고요. 난징 대학살. 바로 그 전쟁은 중일전쟁이 되겠습니다. 일어난 시기는 1937년이고요. 그다음에 이 일본이 중국을 공격한 게 자꾸 헷갈리기 쉬운 게 만주사변은 그보다 훨씬 전이고, 이제 공격한 지역이 중국 본토가 아니고 만주입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있었죠. 그리고 3번, 이제 제가 방금 청일전쟁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중국이 자료에 나오니까. 근데 청일전쟁은 한참 전이죠. 1894년에 있었고요. 4번, 태평양 전쟁은 또 일본이 미국 상대로 전쟁을 벌인 거고요. 그리고 5번, 제1차 세계대전도 세계대전은 뭐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혀 싸우는 상대방이 아니죠. 네,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한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을 태워 죽이거나 대학살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독일의 나치스가 자행한 유태인 대학살을 뜻하는 용어, 바로 홀로코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 이 부헨발트라든지 아우슈비츠는요, 이 홀로코스트 당시에 유태인 수용소 이름입니다. 유태인 수용소 이름이 부헨발트하고 아우슈비츠고요. 4번 난징 대학살 방금 봤고요. 일본이 중국 난징 점령한 다음에 이렇게 자행한 학살이고요. 5번 마루타 실험, 통나무 실험, 바로 이거 다른 말로 일본이 자행한 생체 실험이죠.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이게 지금 독일 지도인데요. 자, 미국, 영국, 소련이 1945년 2월에 개최했다. 자, 카이로하고 포츠담에는요, 미국, 영국, 중국이 대표가 참여했고, 근데 얄타회담만 중국이 빠지고 소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이 45년 2월에 개최했습니다. 자, 그리고 왜냐하면 소련이 또 이렇게 유럽 전선에서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이 거의 폐색에 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독일이 완전히 패망한 다음에 독일을 어떻게 나누어가지고 점령할 것인가, 바로 독일의 분할 점령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얄타회담에서 또 중요한 게 있죠. 국제연합을 창설하기로 결정했고요. 또 소련이 이제 독일이 항복한 다음에 소련이 이제 극동으로 와가지고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이 얄타회담이 되겠습니다. 1945년 2월달에 있었습니다. 여기 참여한 나라들 당연히 소련이 끼어있으니까 미국, 영국, 소련이고 이때 중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독일 지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른바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졌죠. 네, 지금은 이런 명칭을 많이 젊은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물론 독일 연방공화국, 독일 민주공화국 정식 나라 이름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미국이 점령한 지역 중심으로 자본주의 국가는 서독이라고 불렸고, 또 소련이 점령한 공산주의 국가는 동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점령한 이
독일을 점령하는 나라들이 미국, 프랑스, 영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는 여기 얄타회담 참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물론 참여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독일을 분할 점령한 나라 중에 하나 끼어 있습니다. 네, 그 점이 좀 특이한 점이니까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독 쪽은 소련이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회담도 또 중요한 거니까 다시 나온 거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전조약 어디서 봤을까요? 부전조약. 자 이거 1차 대전 이후에 1928년이죠. 1928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들 나라들 모여가지고 앞으로 전쟁하지 말자, 평화적으로 분쟁 해결하자 그렇게 합의한 것이 바로 부전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회담, 카이로회담은 카얄프, 이거 얄타보다 훨씬 앞선다고 그랬죠. 1943년에 있었고요. 카이로회담에 참여한 나라들은 미국, 영국, 여기선 소련이 아니고 중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포츠담회담은 또 다시 역시 1945년 7월, 그러니까 얄타보다 뒤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미 독일을 항복한 이후니까 일본한테 이제 무조건 항복하라고 권유한 거고요. 여기도 역시 포츠담 회담 참여한 나라들 미, 영, 중 똑같습니다. 그 다음 파리 강화인 6은 1차 대전 이후죠. 예, 1차 대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네, 회의 열린 것이 파리 강화인. 그래서 여기서 체결된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이죠. 네, 8번을 보겠습니다. 네, 8번. 2차 대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회담, 선언, 그런 거 순서 짝짓기 하는 건데요. 물론 카얄프, 기역리 지금까지는 쉬운데, 이 대사형 헌장은 뭔가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대사형 헌장이 제일 먼저입니다. 1941년에 미국하고 영국 대표가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 뭐 큰 원칙을 합의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처음에 이제 국제연합의 이념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네. 국제연합의 창설하고 그 이념의 기초가 된 것이 이 대서양 헌장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정식으로 창설하기로 한 것은 아까 7번에서 봤듯이 얄타 회담이지만 처음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것은 대서양 헌장이 되겠습니다. 41년.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순서 금방 쉽게 알 수 있죠. 카이로 1943년 미영중, 그리고 또 얄타 1945년 2월 여기 미영소, 그리고 포츠담 1945년 7월 여기 다시 미영중. 네, 그렇게 해서 순서 리을 기역 니은 디귿 45년 7월. 네. 그러니까 리을 기역, 아 리을 니은 기역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선생님 질문에 대한 학생들 답변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1차가 아니고 2차입니다. 2차. 독일은 물론 1차에도 패전국이었고 역시 2차도 패전국이죠. 2차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의 전후 처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1번. 자, 바이마르 공화국 땡입니다. 자, 요것 바이마르 공화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1차 대전 이후입니다. 네. 1차 대전 패망하면서 제국이 무너지고 공화국 수립된 게 바이마르 공화국이고요. 자,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스가 다수당된 것도 1934년 34년의 일이죠. 이것도 땡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도 설명 붙이자면은 이게 나치스가 다수당이 된 게 33년 34년의 그 과정이니까 일단 2차 세계 대전 전의 일이 되겠습니다. 2차 대전 전. 그리고 5번 3번입니다.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 자, 이것도 당연히 2차 전이죠. 이 소련하고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한 해는 1939년이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42년, 43년에 걸쳐가지고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독일이 소련 침공하면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일어났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4번 승전국들에 의해 영토가 분할 점령되었다. 이거 아까 전에 7번 문제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7번에 동독 서독으로 나누고 또 서독 그쪽 지역은 미국, 프랑스, 영국이 분할 점령하고 또 동독 지역은 또 동독 지역은 또 소련이 분할 점령하고 또 그다음 베를린도요. 또 동베를린, 서베를린도 갈랐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 이 영토 분할 점령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죠. 조선. 네. 그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가에 들어갈 조약 옳은 것은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이후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통치를 받다가 자, 이 조약을 통해 가지고 주권을 회복했다고 그랬죠. 어떤 조약입니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네, 1951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에 바로 일본을 반공의 거점 기지로 삼으려는 목적에서 다시 주권을 회복시켜준 조약. 1951년 9월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조약들도 모처럼 나와서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강화도 조약은 1876년이죠. 1876년이 조선이 일본과 체결했죠.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고요. 그리고 이번 베르사유 조약은 아까 파리 강화 회의에서도 봤지만 1차 세계 대전을 마무리하면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체결된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 그래서 그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체제를 또 베르사유 체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포츠무스 조약은 1905년 러일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러시아와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이 포츠무스 조약이고요. 4번 시모노세키 조약은 아까 청일 전쟁 얘기 나왔습니다만 바로 청일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체결한 조약, 즉 청나라와 일본 사이, 그리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돼가지고 타이완이 일본의
할양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을 다시 만주와 함께 돌려주기로 카이로 선언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1번, 12번 같이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11번 어느 국제기구 표가 나와 있는데 딱 이 깃발 익숙한 분들은 아 이거 UN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UN 국제연합입니다. 네, 총회가 있고요. 뭐 쭉 있는데 자 일단 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가. 그러니까 가가 지금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에 해당되는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결국 국제연합과 국제연맹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1번 독일, 이탈리아, 일본 탈퇴한 기구. 자, 독일, 이탈리아, 일본 탈퇴한 기구. 자, 독일, 이탈리아, 일본 다 2차 대전 일으킨 추축국, 추축국들이죠. 봐,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탈퇴한 기구는 바로 국제연맹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결성된 것도 역시 국제연맹이고. 그 다음 14개조 바로 윌슨 대통령.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평화원칙에서 창설이 제한된 것도 역시 국제연맹이고, 그리고 4번, 미국과 소련대 강대국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국제연맹이고, 다 국제연맹이네요. 답 5번이 되겠습니다. 국제분쟁을 억제할 군사적 제재력 갖추었다. 그래서 유엔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국제연맹과 가장 큰 차이점이 이렇게 국제분쟁을 억제할 군사적 제재력을 갖췄냐, 못 갖췄냐. 그것이 연맹과 연합의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국제연맹에 대한 겁니다. 네, 결국 국제연합에 대한 건 5번이고요. 일단 국제연맹 처음 창설할 때는 독일, 그 다음 여기 좀 소련도 나옵니다만 독일은 뭐 당연히 패전국이라고 처음에 안 받아주었다가 1926년쯤 다시 받아줬고요. 그리고 소련도 1926년도에 같이 국제연맹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의회가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먼저 아이들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반대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제 들어가긴 들어갔다가 바로 에티오피아 침공 이후에 또 탈퇴했고요. 일본도 또 만주사변에 대해서 국제연맹이 비판하니까 탈퇴했죠. 자,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가입을 하긴 했는데 물론 독일은 또 늦게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군사력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또 비난받으니까 국제연맹을 탈퇴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11번 문제를 통해 가지고 국제연합과 국제연맹의 차이점 잘 구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12번 위 표에 나이사회. 나이사회가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죠.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상임이사국에 해당하는 국가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임이사국 이 다섯 개 나라가 바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토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거부권이 있어가지고 이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은 통과되지 않는 거죠.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다섯 나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까지만 해당되고 이탈리아는 아닙니다. 하나 더 들자면은 프랑스가 더 있죠. 네. 그래서 미, 영, 프, 러, 중국까지. 물론 이때 처음 국제연합이 창설될 당시에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고요. 소련이요. 그 다음에 중국이 처음 창설될 당시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 중화민국이었습니다. 네. 다음 고난도 객관식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예, 가식에 있었던 사실 사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요, 이 중일전쟁 발발은 2차 세계대전보다 그 앞이죠. 1937년이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종결된 거다.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1945년 8월에 종결되었습니다. 예, 그 사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일본이 난징 점령하는, 바로 중일전쟁 발발해서 난징 점령한 다음에 중국인 대학살, 난징 대학살이고, 2번 또 독일도 2차 대전 일으킨 다음에 나치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했고요. 3번 또 일본이 수천 명 사람들 대상 생체 실험했고요. 4번. 4번이 답이네요. 검은 셔츠 군복 입은 사람, 바로 검은 셔츠 입은 사람들 파시스트 민병대가 로마 점령해서 정권을 잡은 사건, 바로 무솔리니 얘기하는 거죠. 무솔리니가 이렇게 검은 셔츠 파시스트 민병대 이끌고 로마 점령한 데 이때가 192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나치스 히틀러보다 훨씬 먼저 이렇게 전체주의 정권을 수립을 한 거죠.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 여성들 일본군 위안부 동원, 이것도 당연히 이 사이에 벌어진 사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역시 2차 대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회담, 항상 순서, 내용, 참여 국가 다 중요하죠. 자,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 모였습니다. 그리고 14년에 회담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고 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한 이래 일본이 강탈하거나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섬들 몰수하고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14년 이후에 강탈하거나 몰수한 거니까 태평양 모든 섬 몰수하는 거니까 여기는 아직 뭐 만주라든지 뭐 만주라는 타이완은 여기에는 엄밀히 말하면 해당되지 않지만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다 만주 타이완 다 반환하기로 다 합의가 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특히 주목할 부분이 한국민이 노예적 상태에 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 즉 한국의 독립을 처음 약속한 것 카이로 회담이 되겠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열렸던 카이로 회담. 자, 그럼 카이로 회담에 대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카이로에서 개최됐으니까 이유는 맞고요. 독일의 패전 이후에 개최되었다. 카이로 회담은 아직 독일이 한창 전쟁을 하고 있던 43년입니다.
43년에 개최됐고요. 그러니까 독일 패전 이후에 개최된 거는 딱 카이알 포중에서 얄타회담밖에, 아니 포츠담 선언밖에 없습니다. 포츠담 회담, 포츠담 선언. 저 얄타회담은요, 1945년 2월이었기 때문에 아직 패전이 임박하긴 했습니다만 패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패전 이후에 개최된 거는 포츠담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결정했다. 이거는 이제 독일이 패색이 짙어지니까 앞으로 독일이 패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소련이 그 군사력을 극동적으로 옮겨서 일본하고 전쟁에 참가하자. 그걸 결정한 것은 얄타회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주와 타이완을 중국에 반환하기로 했다. 바로 그 얘기죠. 네, 만주 타이완 반환하고 한국 독립시켜주고 그런 내용이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이 되겠습니다. 니은하고 리을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니은하고 리을 답 4번. 15번 이제 서술형 문제로 갑니다. 네, 서술형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이 유럽 각국에서 여성 참정권에 대한 보장이 확산된 배경입니다. 자, 여성 참정권, 예, 확산된 배경인데요. 자,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나라 부분이 아까 에밀리 데이비슨 같은 운동가에 대한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바로 영국이죠, 영국. 바로, 모든 성인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거는 1928년부터이지만, 일단, 1918년에 처음으로 이제 30세 이상, 또 일정한 세금 내는 여성들한테 처음 참정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8년도에, 아, 여기 나와요. 여기 써져 있군요. 영국은 1918년 30세 이상, 그리고 28년도에 모든 성인 여성, 네,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영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배경 두 가지. 이게 아까 제가 2번 써놓은 게 객관식 문제 2번 안에 나온 선지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 그대로 다시 기억을 되살려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경 두 가지 정리해 써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2차가 아니고 1차입니다. 1차 세계대전. 총력전이라고 그랬죠.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참여가 늘어났으며, 자, 참여한다고 다가 아니죠. 계속 권리 주장을 하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참정권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답 써주면 되겠고요. 1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회담의 명칭을 쓰고, 자, 이새 정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5년 2월입니다. 45년 2월. 소련의 크림반도에 있는 바로, 여기 얄타입니다, 얄타. 크림반도에 있는 도시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한 영국의 처칠, 영국, 미국 루스벨트, 소련 스탈린, 바로 미영 중이 아닙니다. 바로 얄타회담이죠. 예, 얄타회담이고, 일단 답 써주고. 여기 중국의 장제스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사실 사항 두 가지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뭐두 가지 정도 써주면 되겠죠. 먼저 전쟁 끝난 후에 전후 독일 영토를 분할해서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내용. 독일, 전후 독일의 영토 분할 점령. 그 다음 두 번째, 소련이 이제 독일이 완전히 항복한 다음에는 군사력을 극동으로 돌려가지고 일본과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 그리고 세 번째, 국제연합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전에 대서양 헌장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대서양 헌장, 41년 대서양 헌장에서는 국제연합에 대한 아이디어만 나왔고요. 기본 이념까지만 나왔고, 그 구체적으로 창설하기로 한 거는 얄타회담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17번을 보겠습니다. 바로 17번은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비교해서 쓰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평가가 이루어진 이유 두 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결성된 국제연합. 연합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조직된 국제연맹의 실패 사례를 실패를 교훈 삼아 조직되었다. 따라서 국제연합은 국제연맹과 달리, 결국 차이점이죠. 국제연맹과 달리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왜 이렇게 국제연합은 국제연맹과 달리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나? 그리고 거꾸로 왜 국제연맹은 사실상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었나? 그점잘 구별해서 두 가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연합이 연맹과 달리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원인 두 가지 써주면, 첫 번째, 국제연합은 분쟁 처리 과정에서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죠. 즉, 유엔군, 바로 그첫 번째가 바로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참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소련 등 강대국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국제연합은, 아니, 연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윤슨 대통령이 아이디어만 제안했지 정작 의회 반대 부딪혀가지고 미국 참여하지 못했고요. 소련도 역시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았다가, 러시아나 소련 받아주지 않았다가 26년경 들어와서 독일과 함께 참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연합은 처음부터 이렇게 미국, 소련 등 강대국이 모두 참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그 국제연맹과 달리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큰 5단원의 마지막 네 번째 챕터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 또 영상부터는 대단원 마무리, 또그 다음에는 시험 대비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